내 계절을 빛나게 해줄 스타 기업을 찾아라 별별 기업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굉장히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스러워요. 매니저님이 너무너무 약간 하루 종일 뭔가 기가 죽었다고 해야 되나? 왜 본인이 안 뽑힌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건지 괜찮으세요? 절 보지 마시고요. 기업을 봐주세요. 아니 네. 오늘 약간 불안하신가 봐요. 솔직히. 불안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예. 제가 이거 하는 거를 굉장히 다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정말 하늘의 예. 맹세하고 저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오늘 또한 공평하게 두 기업이 과연 제 마음에 어떤 기업이 더 마음에 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떤 분 자, 먼저 그럼, 오늘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네. 한번 잡아주시죠. 아, 카메라는 의견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잡아주시고 딱 그 사람 과연... 나오고 그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두 번 연속 졌기 때문에 되게 좀 어두워 보여요. 조명 좀 세게 해주세요. 아. 자 예. 오늘 먼저 하실 분은요? 예 뽑아주세요 감독님. 박근호 매니저님인가요? 아 박근호 매니저님. 정가요? 네. 예. 내 편이 하나도 없어.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뭐 종목부터 한번 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 퓨처넷이에요. 조금 낯선 종목일 수도 있는데 현대 HC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대 퓨처넷. 예전에 그 방송 사업자였었죠. 어떤 그 사업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뭐 제조는 거의 뭐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의료 뭐 여러 가지 교복 뭐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하긴 하는데 요게 가장 광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레드썬 자, 자 다음 장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어떤 우리 혜리 씨 그 백화점이나 네.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팔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 아이돌들도 마찬가지고 네. SNS를 통해서 사실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현대 퓨처넷이 그런 것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적인 기업이에요. 아. 광고. 우리가 보통 뭐 강남이나 저기 시내 나가면 건물에 이 굉장히 큰 광고판이 있죠. 네. 움직이는 거. 네, 네. 그것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광고비가. 근데 건물주들이 건물은 팔아도 그건 안 팔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월세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받거든. 맞아. 자, 요 이제 백화점에 보면 여의도 백화점이죠. 여의도 현대. 요렇게 광고가 있죠.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백화점 안에도 요즘에 이런 광고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네. 한번 보여 주세요. 자. 뭐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수의 어떤 랜드마크 건물들의 이런 움직이는 네. 동영상 광고들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포인트는 아닙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런 지하철에도 이런 것들 뭐 광고판에도 요거 디올 네. 이런 것들 다 하는 기업인데 제가 네. 포인트로 삼는 건 이게 아닙니다. 뭘까요? 이 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장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아, 이것도 뭐 다른 거긴 한데 여수에 생긴 아르떼 뮤지엄 이런 것도 이제 어떤 가상현실과 관련된 이미지들도 다 이 얼마 전에 여수에서 공연 한번 하셨죠? 네. 여수의 아르떼 뮤지엄에서 이것도 다 현대 퓨처넷에서 하는 겁니다. 네네.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 아니고 언제 나오죠? 이겁니다. 지금 현재 현대 퓨처넷의 주식이 100주가 있다라고 하면 네. 유통되는 주식수가 한 26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이 이제 지주사 전환 앞두고 이 현대 퓨처넷 주식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사고 있어요. 진짜 이 지분 공시를 보면 현대홈쇼핑이 현대 퓨처넷 주식을 계속 삽니다. 몇십만 주씩 띄엄띄엄 주가 흐름 보면 뭐 시장에 폭락이 나왔을 때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올 들어서만 현대홈쇼핑이 8월 18일 기준 이 이후 또 샀죠. 5% 이상 5%를 샀다라는 게 5%를 더 샀다라는 거예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주사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홈쇼핑 계열이 현대 퓨처넷 주식을 안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사야 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현대 퓨처넷이 시가총액이 3천억
이 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퓨처넷이 지금 갖고 있는 유동자산이라고 원래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6,400억 돈을 갖고 있어요. 6,040억 아니에요? 6,040억. 네. 10배를 튀기네. 잘 듣고 계시나 예. 일부러 한번 틀려봤어요. 네. 통과! 아. 통과! 아, 통과! 네. 자, 우리가 현대 퓨처넷이 지금 한 3,900억 정도 된다고 치면 3,900억 주고 2회에서 3회면 6,040억 내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럼 남는 장사 아니에요. 불가능하지만 그만큼 저평가 돼 있고 얼마 전에 나온 그 기사를 제가 그건 준비를 안 하긴 했습니다만은 혹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네요. 요거 말고 얼마 전에 기사가 한번 나왔는데 현대 퓨처넷이 지금 자진상폐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자진상폐라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을 주주들이 갖고 있는 걸 내가 다 사고 내가 이거 상장 폐지시켜버리겠다. 근데 그럴 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제 제시한 매수 청구권 가격으로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럼 그 가격이 얼마일 것이냐. 3천억대에서 4천억대는 아니죠. 현금을 6천억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맞춰주거든요. 물론 회사는 뭐 당장은 뭐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차라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총보다 현금성 자산이 우리가 뭐 해서 돈을 벌겠다. 우리 황봉 앵커 지난주에 갖고 왔던 종목 뭐 해서 돈을 벌 것이다. 나중에 모르잖아요. 현금이 일단 많습니다. 이미 네.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네. 확실한 캐시카우로 지금 현재 시장 좋아질 것 같다가 처지고 그 다음에 처질 것 같으면 올라가고 좀 불안하거든요. 확실한 캐시카우로 시장에 투자는 대안이 될 수 있죠. 계열사가 동사 지분을 매수를 한 게 아니라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상. 그렇기 때문에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아마 느낌이 빡 오실 겁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현대 퓨처넷. 길게 한번 보여줬어요. 길게. 이렇게 보면 또 올라간 것 같잖아. 그죠? 자, 길게 한번 보여줬어요. 길게 한 5, 6개월 차이 한번 보여줬어요. 네. 요게 이제 현대 퓨처넷의 주가인데 자, 오른 게 없죠.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이제 홈쇼핑에서 지분도 계속 매수하면서 차분히 오르고 있는데 올라가는 모양새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음봉이 3개가 나왔는데 가격이 오르고 있어. 음봉이라는 거는 떨어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시초가보다 낮은데 계속 밑골이 계속 달면서 시장에서 뭔가 누군가 물량을 던지면 계속 누군가 받아줍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시가총액 3천억 중후반대가 갖고 있는 현금이 아마 지금 좀 줄었을 거예요. 6천억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다. 현금성 자산을. 네. 아, 내가 3천억 있으면 이 회사 인수해갖고 6천억 해서 한 10억씩 드리고 싶어. 황봉 앵커 한 맨날 고생하시니까 한 10억 드리고 혜리 씨 기획사 기획사 차려드릴게요. 너무 네, 좋다. 기획사 내가 차려드릴게요. 3천억만 마련해주세요. 네. 네. 매수가 4,000원, 목표가 4,000원, 네. 손절 가격 3,000원 드리도록 3,000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 퓨처넷이라는 기업도 오늘 저는 또 처음 알긴 했지만은 뭔가 되게 든든한 현대 퓨처넷이 있으니까 네. 뭔가 되게 든든하고 안정적이고 뭔가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음봉이지만. 실장님 매니저분 바뀌셨잖아요. 너무 든든한데.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그러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과연 이것보다 좋은 기업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까 나비효과에서 네. 박지원 아나운서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보세요. 글로벌 택스프리. 어떤 회사냐? 너무 쉬워요. 아니 내가 쇼핑을 했는데 네. 나중에 세금을 돌려줘.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장면 그림으로 그냥 딱 아 이 회사가 어떤 회사구나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내주세요. 자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뭐 상호 면세점 가맹점 같은 데서 물건을 사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면은 면세점이 이 글로벌 택스프리한테 부가가치세를 지급을 해요. 그러면 글로벌 택스프리가 이 외국인, 물건을 산 외국인한테 세금을 환급하는 대행을 해주는 업체예요. 네. 요거 현대백화점 가시면 알겠지만 현대백화점 지하 2층에 가면 요 기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오늘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외국인 줄이 쫙에서부터 쫙까지 서 있어요. 정말로 거짓말 아닙니다. 끝나고 한번 현대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네, 이런 업체입니다. 네. 자, 근데 이거 우리만 하는 게 아니야. 저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최근 매출을 보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없는데 네. 안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어요. 와. 최대 실적.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34억 흑자 전환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사후 면세점 환급 가능 최소 금액이 네. 원래는 3만 원부터였어요. 그 미만은 안 줬어. 근데 그거를 15,000원으로 낮췄어. 낮췄어요. 예. 그리고 즉시 환급하는 거 그 금액은 올렸어. 건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돌려받아요. 그리고 이제 주요 방한 시장 동향을 보면은 7월 한 달만 봐도요. 지금 작년 7월은 26만 명인데 올 7월은 103만 2천 명.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 방문객을 다 해봤어요. 작년에는 100만 명인데 올해는 540만 명. 와. 예,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매출을 올렸어.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예, 단체 관광 들어온다. 아, 어떻게 될지 그림이 보여지죠? 네. 근데 국내에만 사업하는 게 아니야.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보시면 동사는 국내를 비롯한 싱가포르, 프랑스, 재팬, 택스 리펀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쪽도 여행객들이 갈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 매출 37억. 예, 프랑스 21억, 일본은 좀 적어요. 3억 정도 좀 올라가서 점진적으로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옵니다. 다음 장면에 이거야 이거. 와. 구매력이 증가한 대륙의 그들이 몰려온다. 대륙의 그들. 그렇죠. 예, 휴가 시즌. 네. 자, 봐요. 23년 3분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휴가 시즌 단체 관광객 수요가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3분기하고 4분기하고 겹쳐 있어요. 중국 있죠? 중추절하고 그쵸. 국경절 연휴가 네네네네. 시작됩니다. 네. 요게 9월 29일부터 10월 네. 6일까지 8일간 있어요. 네. 단체 관광 들어와. 아. 그 효과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와, 실적이 넥키보다 더 쑥쑥 쑥쑥 성장해. 넥키보다. 야, 나중에는 저기 제크가 콩나물에 콩나물이 되겠네? 아~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글로벌 택스프리. 네. 쇼핑했는데 돈 줘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회사 놓치면 안 되겠죠. 차트 보면 역시 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는데도 올라가 계속. 어쩔 수가 없어. 예. 지금 최근 요번 주에도 그냥 올라가고 있잖아요. 떨어지질 않아요. 예, 떨어지지 않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 적용을 하면 이 가격이 안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제 그 목표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택스프리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이격차가 벌어졌으니 조금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매물대가 소화되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 구간을 조금 이용하면 좋은데 조정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만 지켜보면 되겠고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쭉 더 올라가서 9,000원 제시하고 이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손절가는 그냥 깔끔하게 6,000원. 6,000원? 예, 목표가 9,000원, 손절가는 짧게 6,000원 저는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출발하러 오실게요. 돈 잘 번다고 해도 현대퓨처는 현금으로 받는 이자도 안 되는 겁니다. 혜리 씨,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이게 관전 모드. 누군가가 벌칙 받을 때 관전 모드. 아... 네,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상당히 두 분 다 좋았는데요. 네. 아, 결정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벌칙 주가가. 한번 주시고요. 주가가 너무 네, 많이 올라서 광고 너무 가지고 있어. 네. 그리고 광고 누가 봐 핸드폰으로 일단. 보지. 자, 오늘도 저번 주와 같은 벌칙입니다. 네. 이거 뚫고 나오시면 돼. 나오시면 됩니다. 네. 네. 나오시면 돼요. 네. 자, 오늘의 승자는요? 오늘의 승자는 황봉! 야! 야, 내가 아이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아니 사실은요 네. 매니저님 너무 좋았는데요. 진짜 모드. 좋았는데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게 나비 효과부터 제가 계속 그걸 네. 봤거든요. 저도 그렇죠. 예전에 많이 추천했던 주식인데. 아, 그러니까요. 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은근히 구멍을 더 크게 뚫어놓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카메라 어디 볼까요? 천천히 해요. 아, 여기 이쪽? 예. 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아, 나 지금 하드렌즈 껴갖고 좀 위험한데. 천천히 해요. 하드렌즈 자. 박근호! 박근호! 이거 박근호. 유튜브에선 자르고 올려주세요. 아 근데 진짜 진짜입니다. 자 어. 이쪽 보고 해봐요. 이쪽 보고 자 시작. 여기 한번 더 마지막 한번 더. 아 이거 더. 인간의 힘으로 되지가 않는데. 전 했잖아요. 이번에 자, 하고 안 되면 그만할게요. 갑니다. 머리로 들어오세요. 머리로 들어오세요. 머리로. 잠시 어서 오세요. 예. 아 정말 고생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박근호 매니저님이 오늘 또 12시에 방송을 합니다. 네. 아, 유튜브에 박근호 매니저 검색하거나 녹색창에 박근호 매니저 검색하면 오늘 12시에 또 좋은 정보 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12시에 누굴 만난다? 박근호, 박근호 매니저님을 또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진정한 투자자라면은 더 나은 내일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토주주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도 아, 투자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토뉴스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